달성 특별기획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최후의 생존자가 되기 위한 최정상급 스타들의 숨막히는 생존 경쟁. 유승준 씨 대신 참여를 해서 자 드디어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시는 말이죠. 유승준 씨는 이런 사람이어서 이 정도에 속진 않았죠. 시작. 자, 양벌레 저도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자, 저희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닥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범수 씨. 자, 이범수. 끝까지 하나. 자, 자. 자. 무엇일까요? 1번 떡판 같은 아들. 7번 떡두꺼비. 7번 떡두꺼비. 정답. 네. 9번 한편 지난주 방송 내용에 나타난 스타들의 유머감각과 도전정신, 성실성을 기준으로 예상 탈락자를 점쳐보는 네티즌 예상 탈락 후보 발표. 지난주 네티즌이 뽑은 예상 탈락 후보 3위 김정원, 2위 양미라, 1위 한희. 게스트를 포함한 현재까지 김별 생존자 현황입니다. 잘생긴 팀, 새로운 주장 이범수, 현재 허리 수술로 휴식 중인 유성준, 박경희, 한희, 게스트 차태현, 홍경인, 체리나. 못생긴 팀 주장 김성수, 김정은, 양미라. 팀을 이적한 강현수, 게스트 이소라, 양동근. 과연 여덟 번째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성규씨 체력 향상을 위한 체력 훈련 딱지왕 선발 대회.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 상대방의 딱지를 뒤집으면 승리. 이거는 어떤 이범수 씨와 그렇습니다. 김성수 씨로 그렇습니다.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범수 씨와 우리 그 김성수 씨가 정말 때문에 딱지 경쟁 아니었죠. 저희 놀이 문화가 몇 개 없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 있었던 놀이 문화가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술치기. 주로 어렸을 때 문화가 치기, 치기로 많이. 그리고 또 있죠. 자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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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치기. 여치기.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소라 씨도 제가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같은 60년대. 격동의. 격동의 60년대를 같이 사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20년대에 나올 때마다 아찔아찔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밝히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라 씨도 사실은 60년대 말기에 태어나셔서 지금 2000년대를 풍미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딱지왕 선발 대회. 일단 그 대지는 본인 팀의 색깔의 번호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인 씨와 이소라 씨의 대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니,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맨날 기내 저기서 하잖아요. 시작하고.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 그러면 안 된대, 이런 거. 안 된대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홍경인 씨 공격!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야! 이겼다! 예! 아유. 좀 뒤로 좀 가주세요. 저 달려와서. 조심해야 돼. 자, 이소라 3단. 자, 역시! 어이없는 헛방치기!
구경인 자 다음은 차태현 강현수. 자 차태현.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중심을 제대로 맞췄지만은 약간의 그 어떤 미동도 없는 바람을 이용한 그거. 자 표창을 던지겠다는. 아, 역시 역시 강현수. 차태현.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아, 강현수. 아, 놀랬어 자기도. 가위바위보. 자, 환희 씨는 딱지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있죠. 아, 있습니까? 아, 이것도 해보고 동그란 거 이렇게 싹. 아, 동그란 그 딱지. 아, 이렇게 쌓아놔서. 어, 파! 파치기! 파치기! 아, 안다. 자, 파치기까지 다 섭렵했던 우리 그 현희 씨. 자, 과연. 어이없는. 괜찮아, 잘했어. 딱지개의 어떤 거친 딱지개. 신화! 거친 딱지개를 평정하고 드디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성수 9단! 오늘 그 불의의 어깨 부상 굉장히 그 심해지는 어떤 연골의 어떤 그런 그 조직들의 마모 심한 마모 때문에 오늘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딱지 친 게 몇 년도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6학년 때. 그래도 60년대를 안 벗어나죠. 아, 벗어납니까? 70년대 초반. 70년대 그때면... 초반 이후로는 딱지개를 떠났던 우리 김성수 선수. 아! 아깝이야! 아깝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깝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추억의 소리. 아깝이! 아깝이! 바람 아, 우리 환희 씨 파치기와 동그란 딱지와 네모 딱지를 다 섭렵을 하고 우리 딱지 신들이었던 환희 씨 딱지의 지존을 누르고 6강에 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최초의 여성 대결입니다. 양미라 이걸 한번 꺼져. 써보자. 예. 이거로 찍어가지고 자 찍어치기 김성수 9단 본인 할 때나 잘해주시고. 아,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딱지. 자, 주변 분들 조심해 주시고. 아, 최신아 씨. 아, 최신아 씨. 정석대로. 해치기 그대로. 으차! 아까웠던 이래서 딱지를 아~ 한번 치면 딱지를 못 끊어. 이게 딱지를 못 끊는 거야. 이게 힘들죠. 아, 아 이게 딱지의 묘미죠. 네. 끝났어. 아, 체리나 씨 결국 양동근 씨와 이범수 씨입니다. 범수짱, 아. 가위바위보. 자, 이범수 씨가 됩니다. 이범수 씨. 아! 역시! 딱지 있어서는 말이죠. 이래서 딱지를 못 끊는 거예요. 아... 아, 자, 다음은 우리 박경림 씨와 김정은 씨의 대결입니다. 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중간 결과가 지금 잘생긴 팀이 네 분이나 6강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못생긴 팀이. 강현수 씨, 이소라 씨하고. 경림이가 이기면 나만 떨어집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올해도 안 돼.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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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 이 찬스가! 하! 하! 아! 잘했어, 모든 거를 그... 그렇지! 아! 홍경희 씨와 강현수 씨의 6강 대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강. 아, 어떤 게 술을 놓고.
않고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 잘 쳤습니다. 본인이 쓰러진 아, 나 낙지치기를 너무 출랑맞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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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는 또 나오는 고질병 부실한 하체 육방전 정말 편안해 이미지 변신을 하겠다. 나 TV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 자, 아 지금 이 많이 들렸어요. 바람치기 갈까? 자, 아 칼치기 잘못됐다가는 오히려 상대편에게 역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죠. 아!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정말 아 너무 급하게 자 지금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지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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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빨라지고 있어요. 아! 자! 빨라졌습니다. 정확하게 강현수 승! 체리나 씨와 같은 편에 대결입니다. 같은 편. 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아, 딱지계의 새로운 승부, 새로운 다크호스 이동규 씨와 김종우 씨의 대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역시. 가자. 자, 과연. 자. 깨끗하고 깔끔한 경기를 쭉 해왔던 이범수 구단 오늘 과연 어떤 승부를 펼칠지 아 역습의 기회를 아 이렇게 되면 또 찬스가 오죠 아 잘 나오지 않 아우 아 또 빼지 마 엎친 대 겹친 형상으로 지금 그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아 이래서 딱지를 못 끊는다. 이제 딱지 마련이죠. 역시 여유 있는 강현수 씨와 한인 씨의 대결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결을 하는 의지. 이 결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주먹으로서 아, 대단합니다. 아, 나이스! 한인 씨. 아니 구단. 자 이렇게 해서 오세훈 팀 참 그 경기 매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일단 그 다른 팀들이 아직 그 게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러지 말고 바닥 좀 닦지. 자. 가위바위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니, 후배니까 공격을 먼저. 아, 먼저 공격을. 아, 역시. 아, 역시. 자, 한인 씨가 먼저. 그러나 이 그 같은 팀끼리의 대결이지만 친구 대결, 피가 튀기는 말이죠. 네? 아! 딱지계의 앞날은 밝습니다. 이거 오래 하니까 재밌다. 잠깐만. 동고동락 아니면 누가 이 딱지 게임으로 한 시간 반을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쇼에서 가는 말이죠. 국내 최고의 스타들 불러다 놓고 딱지 네 장 접어놓고 한 시간 반 동안 놀 수 있는 에? 이런 방송? 에? 일이 없어서 손님들의 이름 띄어서 옷에다가 예? 아, 이 사실은 그 딱지치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번데기 번데기 아, 그 이상 없다 달고나 달고나 아, 녹여서 예. 예. 그때를 생각하면서 네. 아, 딱지와 이범수 씨가 찾아뵙습니다 잘생긴 팀 승리! 4교시 지성과 교양 함양을 위한 방송을 위한 온몸으로 말해요!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1분 안에 동물 이름을 몸으로 설명해서 많이 맞힌 팀이 승리. 먼저 2번 주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렇지. 아무렇게 산발적으로 막 하면 그렇죠. 시작. 돼지. 돼지. 정답. 공룡. 정답. 정답. 미끄러지. 아닌데 미끄러지. 뱀이. 성추. 아니. 조금해. 자. 땅강아지. 아니야 두 글자. 지렁이. 물고기. 아 진해. 붕어. 자. 기다리. 아닌데. 멸치. 정답. 독수리. 독수리. 까마귀. 까마귀. 나비. 정답. 우와. 다섯 개. 세 번째 거는 진짜 어려웠던 건데. 이 기쁨을 병석에 있는 승준이에게 나누겠습니다. 우애 깊은. 네, 좋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씨입니다. 준비. 시작. 곰. 정답. 사마귀. 정답. 됐어. 정답. 자, 보이시 마세요. 원숭이! 오랑우탕! 아! 거머리! 정답! 후보! 얼룩말! 정답! 자, 공격했습니다. 자, 준비! 시작! 호랑이! 정답! 사슴, 얼룩말, 영양, 낙타, 낙타, 호프스, 낙타, 상어, 정답, 상어, 상어 오케이, 상어, 모기, 모기, 모기. 정답, 우드정어, 문어, 문어, 뭐야, 가오리, 정답, 아, 아싸 가오리, 뭐야, 진해, 애벌레, 애벌레, 송충이, 지렁이, 지렁이, 애벌레, 어, 뱀, 송충이, 군뱅이. 정답! 정답! 자, 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맞춘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김성수 씨. 자, 김성수 씨. 아니, 한 거예요. 조금 전에 한 거잖아. 아, 그건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조금 전에 한 건데 딱 나와가지고 어려웠어. 야, 이거 뭐야. 조금 난해하네요. 4번 어렵다. 시! 4번 어렵다. 시작! 이구아나. 아, 카멜레온. 고슴도치. 정답. 이구아나. 그거. 치타. 정답. 벌. 오. 꿀벌. 꿀벌. 아, 여왕벌. 정답. 뭐야 이거. 코뿔소. 황소. 투, 투. 황소. 정답. 투. 정답. 투. 정답. 그래. 정답. 그래. 자, 일단은 일단은 박경림 씨. 자, 시작. 기린. 기린. 정답. 오마이갓. 거미? 정답. 어떻게 맞춰 거미로? 캥가루. 캥가루. 정답. 토끼. 토끼. 펄쩍 뛴단 말이야? 아, 메뚜기! 오케이! 정답! 정답!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원숭이! 오징어? 문어? 정답! 아, 다섯 개를 다 맞췄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낙타! 낙타! 정답! 고양이! 그렇지. 사자. 자,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사마. 염소. 양.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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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파리. 독수리. 까마귀. 똥파리. 정답. 똥파리가 새. 두더지. 붕어. 와.
붕붕어. 정답! 계속해서 잘 맞추고 계십니다. 아, 우리 그 차태현 씨는 근데 그 요번에 뜨거운 반응을 난리죠, 벌써. 차태현 씨가 이 앨범 준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앨범을 내려고 그러니까 유승진 씨 나왔지. 다시, 아, 다음에 내야겠다. 또 G.O.D 나왔지. 이나마 이번에서야. 예? 이제 풀 나온다면서요. 우리는 또 차태현 씨 들어가면 나와요. 저도 조용한 씨 나와서 비디오 듣긴 했어요. 아, 좋다. 제가 그런 걸 신경을 안 써가지고 망한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다음번에 들어올 때 가져오겠습니다. 아, 아.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제 비디오 갖고 올게요. 예! 명수대로요? 네. 예. 와. 감사합니다. 명수 것만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탄이 더 야합니다. 뭐라고요? 1탄을 갖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에어로빅 비디오 아닙니까? 아니, 에어로빅 비디오가 아니라 에어로빅 비디오잖아요. 에어로빅 비디오. 알겠습니다. 자, 차태현 씨. 시작! 아, 정답! 아, 댄스 가수다운 말이죠. 지렁이! 아, 정답! 치타! 오라우상! 아, 정답! 아. 이! 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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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과연! 정답! 아, 아 빨리다! 다음은 양동훈 씨. 엄청 오래 걸렸다, 엄청. 이거는 정말 4번은 말이죠. 4번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자, 준비. 시작! 벼룩. 하리. 하리. 개구리. 두꺼비. 정답! 두꺼비, 아, 미안해, 두꺼비. 갑지. 정답!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번개! 뭐야? 와, 웨이브 예술이야. 똥파리. 으악, 악어, 악어! 으악스! 으악스? 용이죠, 용. 여의주 물고 가고. 이 다른 거보다 먹는 건저렇 이 멍게는 정말 표현하기 힘들었던 건데 양동근 씨가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하나를 아, 못 맞추죠. 아쉽습니다. 자, 다음은 환희 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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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땅강아지. 아니야, 뭐야. 원숭이. 코알라. 개구리. 뭐야. 다람쥐! 정답! 정답! 거북이! 궁뱅이! 지네! 자라! 정답!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가라. 와, 이게 힘들죠. 이게 쉬운듯 하면서. 꽝님. 참새. 닭. 아, 저기서 방해 잡전하면 안 돼. 치킨. 새야? 새야? 아, 오리! 아, 오리가 아니라 그 뭐야. 저거 있잖아. 가족! 아니, 아니. 황새. 새. 뱁새. 괜찮아. 해봐. 계속 해봐. 아, 못 나는 거 있잖아. 못 나는 거. 모기, 파리. 참새, 제비. 정답! 아이씨, 오케이. 정답. 아!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아, 너무 어렵다. 동률입니다, 동률. 다음은 강현수 씨입니다. 어차피 어려워. 어차피 지금 왕다. 오늘 못생긴 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뭐야? 자, 시작! 매기. 정답! 뭐야, 이거? 종합엠. 소리. 아, 개미핥기. 이거 하나 아니야? 유격훈련. 뱀. 정답. 몇 분 정도
대머리 독수리. 정답! 갈고리 뭐야? 원숭이! 토봉! 쉬리! 토봉! 아, 하이에나! 정답! 오리? 뭐야? 정말? 두들기! 딱지치기 뭐야? 시안폭탄! 꾀꼬리! 정말 쎄! 앵무새! 너무 쉽다요. 아니 뭐야 근데? 두들기! 두들기! 자! 뭐야? 공작새! 공작새! 아니 공작새도 꼬리를 해야죠! 공작새가! 저기 야. 저는 동고동락을 이소라 씨와 안 했다며 3번 부대집니다. 3번. 아, 3번. 3번. 야, 정말. 이거. 시작! 오리. 오리. 정답. 오리. 전혀 이거는. 토끼. 토끼. 전혀 이거는 상관없는. 뭐야? 저게 뭐하는 시간입니까? 맞추는 게 더 신기해. 몇 번째야 지금? 어, 형 좋습니다. 어? 이야. 아고. 이야. 웃지 말고 해봐야죠. 야. 송 기생충. 어? 해충. 해충. 정답. 기생충. 아까 그 기생충. 올챙이! 올챙이! 정답! 한방 오리! 닭다리! 한방 오리! 아, 땡이! 철이나 씨가 지금으로 봐서는 네 개만 맞추시면 시작! 아, 이게 귀뚜라미! 맞아. 곤충 벌레야? 곤충? 뭐야? 네 글자. 자, 이게 상당히. 이거 하나. 도마뱀 같은 거야? 아, 하나. 안 돼. 아, 상당히 힘들 수가 있죠, 이게. 아, 바퀴벌레! 아, 저기! 바퀴벌레. 캥거루 뭐야? 코알라. 정답! 뱀 같은 거. 뱀과 뱀. 지네! 아, 지네! 아, 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만 맞추면 승리. 이것만 맞추면 승리. 정답! 잘생긴 팀이 승리했습니다. 사드시 온몸으로 발휘! 잘생긴 팀 승리! 오규시 취침! 그리고 동고동락의 필수과정! 비몽사몽! 취침 직전 미녀 세태령을 잘 들어놓은 취침. 3시간 후 사이렌이 울리면 일어나 가사에 맞게 정확히 부른다. 이제부터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주무시고. 예. 안녕. 예. 김성수 씨와.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미녀 세타령입니다. 잘 듣고 이 노래 일절을 가사에 맞게 불러주세요. 아. 새가 날아든다 외가 첩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소한새 만수 문전이 풍년새 이 산으로 가면 쑥쑥쑥 저 산으로 가면
정연 씨, 홍경인 씨, 아 그리고 환희 씨, 정원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소라 씨 일어나셨으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시작. 새가 날아든다. 아,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만 소문 전에 풍년새 이 산으로 가면 뻗고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잡새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 전에 풍년새 이 산으로 가면 속국 이범수 씨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아, 좋습니다. 새 중에는 봉황새만 숨은 전에 풍년새 저 산으로 가면 쑥쑥 산으로 가면 쑥쑥국 쑥국 어허 서로 맞은 게 없어요. 맞은 게 다음 김성수 씨 미녀 래퍼 김성수 씨 꿍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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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보왕새 새 중에는 보왕새 날지 못하는 풍년새 저 산으로 가면 마당새 없어 저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이 산으로 가면 쑥쑥국 떡국 자 쿵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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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만 수문 전에 풍년새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저 산으로 가면 쑥쑥국 쑥국 어허 잡새가 날아든다. 잡새가 날아든다.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만 수문 전에 풍년새 이산으로 쑥국 쑥국 젖산으로 가면 쑥쑥국 쑥국 어허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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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며 울음운다. 김성수씨가 감사하지만 우리 그 이범수씨 마지막 곡창 마지막 곡창 들으면서 자, 시작! 띵 스킵 띵 스킵 띵 스킵 띵 스킵 띵 센스가 날아진사 웬스가 잡새가 날아진사 쇠중에는 봉황쇠 만수는 전에 풍년쇠 이산으로 가면 쓱쓱 이산으로 가면 쓱쓱쓱 어쇠 어쇠 자우로 자니며 수우르민 스페스다와 이몽삼 온승인팀 승리. 드디어 8주째 합숙이 끝나고 운명의 순간 생존 결정 탈락자 투표. 합숙 탈락자와 생존자 사이에는 한두 표의 근소한 표차이 만날 뿐 결국 게스트들의 투표가 탈락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지난주 네티즌 예상 탈락 후보 1위로 환희가 뽑힌 가운데 과연 게스트들은 여덟 번째 탈락자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 자 이제 드디어 생존을 결정하는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차태현 씨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락할 것인지 차태현 씨부터 차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태현 씨. 아 나중에 편집할 때 슬로우 걸죠? 네. 내가 자체적으로 슬로우를 하지 모르다 보니까 모르니까. 보시고 깜짝 놀라실 뻔하네. 다음은 환희 씨입니다. 환희 씨는 오늘 그 예상 탈락자 후보 1위입니다.
박경민 씨입니다. 탈락 후보 2위 양미라 씨입니다. 정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방송 같지 않고 정말 매일 집에 있으면 이 시간만 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됐건 결과가 이러니까 정말 집에서 TV로나마 여러분들 남으신 분들 하는 거 잘 볼 거고요. 저 대신 열심히 해주시고요. 무패달성 특별기획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 그 치열한 생존게임은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